안녕하세요. 부동산 에이전트 김원석입니다. 오늘은 호바트에 있는 매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이게 불탄 집이었어요.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그 웨스턴하고 그 10번 밑쪽으로 아담스라고 있죠. 거기 근처였는데 이 집은 저희가 이제 구매를 했을 때 2000 스쿼트 정도 되고 땅은 한 6600 정도 되는 뭐 괜찮은 사이즈의 집이었습니다. 근데 집 안쪽이 홀랑 탔었죠. 그래가지고 이걸 저희가 76만 5천에 나와 있었던 집인데 저희가 이걸 조금 내고를 해가지고 61만 불까지 셀러를 내려오게 한 다음에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동네가 지금 상당히 예전에는 이렇게 한국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동네였는데 저희가 여기를 한번 도전을 해보자.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집을 한번 팔아보자 해서 여기에다가 정말 디자이너 붙이고 정말 자재도 정말 비싼 마블 카운터탑에 뭐 엔지니어 우드에 아주 여기 돈 아끼지 않고 거의 한 20만 불 썼습니다. 보통 저희가 그 정도까지 많이 안 쓰거든요. 그러니까 2000 스쿼프인데 20만 불 썼다는 얘기는 스쿼프당 100불 썼다는 얘기인데 스쿼프당 100불 쓸 거면 저희 거의 그렇게 안 하죠. 보통 한 뭐 많이 써봤자 한 70불 이렇게 쓰는데 2000 스쿼프짜리인데 저희가 이번에 100불씩이나 써가지고 했어요. 그래서 전에 집은 이제 밖에 이렇게 패리오가 있었는데 패리오를 확장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넓게 썼었죠 집을. 근데 저희가 요 패리오 부분을 떼어내고 패리오를 패리오답게 외관으로 만들어줬고요. 안쪽에 플로어 플랜이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벽도 조금 옮겨가지고 라이브러리, 방, 그리고 안방. 자, 지금 이제 저희가 고쳐놓은 집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밖에 이렇게 좀 내추럴한 분위기가 나는 잔디에 또 그 펜스를 하지 않고 펜스 대신 그 나무로 높이가 한 5피트 어깨까지 오는 그 정도 나무 높이로 한 40여 그루를 심었죠. 그리고 집 앞에 프론트에도 그 패리오 있는 부분을 다 부시고 외관으로 만들면서 그 액센트를 주려고 나무 색깔로 이렇게 앞쪽에 뒤집어 씌웠습니다. 자, 여기 오른쪽에 요 나무 보이시죠? 이게 올리브 트리라고 그래요. 저도 몰랐는데 요 나무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2700불짜리입니다. 한 그루에 미친 거죠? 아무리 디자이너 시킨 대로 했다고 하지만 나는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돼. 나무를 2700불 주고 사요. 그리고 이것도 나무도 왜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은 그냥 하나로 쭉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위시본이라고 있죠. 이렇게 V자로 올라오는 거. 이거를 하는 것 때문에 한 서너 군데 널서리 가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찾아왔다고 해요. 근데 와, 나 이게 나무 하나만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으니 뭐 다른 것들은 뭐 얼마나 돈 줬는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너무 비싸게 인테리어를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. 바닥도 그 엔지니어 우드로 보통 좁은 거 안 쓰고 좁은 거 썼는데 이거는 좀 집 넓게 보이려고 넓은 플랭크 썼고요. 또 심플하면서도 좀 모던한 디자인을 뽑기 위해서 색깔도 흰색 아니면은 짙은 회색으로 썼고요. 그리고 어플라이언스도 보시게 되면은 그 카페 어플라이언스라고 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어플라이언스를 썼고요. 그리고 문 색깔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문 색깔도 내추럴한 나무 색깔. 그래서 이 집의 색깔 포인트는 내추럴한 나무 색깔, 흰색, 그리고 액센트는 짙은 회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컬러 포인트가 보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카운터탑만 해도 이게 정말 마블에 또 이게 일반 사이즈도 아니어가지고 마블 두 개를 두 짝을 붙여야 되는 큰 사이즈인데 그것도 붙이는 것도 이게 연결되는 그 무늬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무늬가 연결되는 거 두 피스를 찾아오느라고 정말 와 힘들었습니다.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억지로 이 넓은 그 아일랜드 만들어줬고요. 또 여기 보시면 손잡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게 금색이거든요. 근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금색이 가장 색깔 맞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. 왜냐? 이 금색도 약간 핑크색 도는 금이 있고
약간 은색 도는 금도 있고, 그리고 또 제작하는 그 회사들마다 이 금색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퍼셋하고 손잡이하고 색깔이 다르다. 그럼 웃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색깔 맞추는 걸로 진짜 퍼셋 한 4개, 5개 시키고 이 캐비넷 손잡이 3개, 4개 세트를 시킨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가장 비슷한 거 맞추느라고 정말 힘들었죠. 안쪽에 보시면 이 그 샤워 벽도 마블, 이거 타일 하나당 요만큼에 원 바이 원 요거에 13불, 보통 뭐 저희들은 뭐 한 2불짜리 조금 비싼 거 쓴다고 하면 3불짜리 이렇게 쓰는데 10불 넘게 쓰고 뭐 별 있는 기교를 다 썼죠. 여기 또 요즘은 또 이렇게 모던하고 심플한 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파이프 드러나는 그런 형식의 또 싱크대도 썼고요. 그리고 안방에서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은 어코디언 도어, 그래서 어코디언처럼 접힌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한쪽 벽에서 반대쪽 벽까지 쭉 열 수 있는 그런 모던한 인도어 아웃도어 리빙 가능한 그런 문을 썼고요. 이 문만 해도 벌써 이게 6,000불입니다. 문만. 이 스탠드얼론 탑에 또 여기 벽 전체적으로 이 타일 비싼 거 발라줬죠. 그래서 뭐 저희가 디자이너가 하라는 대로 아주 그냥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. 그래서 20만불 나왔죠. 그래서 요거 지금 판매 중인데요. 저희가 요거 60만불 조금 넘게 줘서 지금 125만불에 판매 중입니다. 저희가 생각에는 한 120 정도는 팔릴 것 같아요. 아무리 안 팔려도 지금 오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어떻게 잘 팔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들 잘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씩 기원해 주시고요. 요거 프로젝트 외에도 요 바로 옆에 집도 이제 바로 시작했습니다. 요 옆에 이 사진 옆에 보이시는 이 노란색 집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이 노란색 집 저희가 또 구매했습니다. 그래서 노란색 집 구매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요 옆에 집은 70만불인가? 80만불 가까이 주고 샀죠. 근데 요 집은 조금 더 큰 집입니다. 어쨌든 요거 프로젝트 잘 나오길 바라겠고요. 또 관심 있으신 분은 또 투자 같이 원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같이 또 한번 다른 프로젝트 같이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되시면 전화 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문자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